폴란드를 방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의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바이든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라며 가혹한 대가만이 러시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권좌했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We will have a different future, a brighter future, rooted in democracy and principles, hope and light, of decency and dignity, of freedom and possibilities.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사실상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비난 발언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이 푸틴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권 교체는 바이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웃나라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푸틴은 학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